아빠는 꼰대 누지 주는 거야? 이빨이 하나만 하나 둘셋 땡기네. 사진도 움직여. 안녕하세요. 내 손의 피규어 뉴리 아빠입니다. 엑스맨 비스트입니다. 회색 버전도 있고 블루 버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버전이 더 있습니다. 그 가운데 블루 버전의 비스트를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. 관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요. 360도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. 그 외에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포즈를 취하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냥 360도만 돌아가게 됩니다.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관절이 없습니다. 그냥 일체형으로 팔 관절 같은 경우도 각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. 팔꿈치 역시 90도가 안 되는 각도로 꺾이게 되고요. 손목은 고정입니다.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요. 한쪽 손은 손을 펴고 있습니다. 다리 관절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. 무릎 관절도 두 개 추로 되어 있어서 많이 꺾이게 되고요. 다른 피규어와 달리 맨발로 되어 있습니다. 헐크라든지 그런 피규어도 맨발로 되어 있었는데요. 360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단점은 목 관절도 움직이지가 않고 바디도 고정형이라서 순전히 다리 관절로만 피규어를 포즈를 취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해도 영화에서 나오는 엑스맨 비스트와 굉장히 흡사한 캐릭터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. 팬티에는 엑스맨 표시도 되어 있네요.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